여기 첫 쇼를 하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거여서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나름 귀엽게 봐주시고, 네. 쇼에 오신 것을 저희 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거를 매 주말마다, 지금 시간은 저희 스케줄이야. 변동이 좀 많아서 확실하지 않은데 정해서 하려고 할게요. 저희 쇼는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이제 블록체인의 제일 기반이 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비트코인과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한 다른 코인들이나 기술들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할 쇼고요. 이 쇼를 만들게 된 계기가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 한국어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치면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저랑 같이 쇼를 하고 있는 이 친구나 저희 두 명은 영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영어로 모든 것을 찾아보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 친구분 친구 이제 아는 동생 어머니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이가 없었던 게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투자를 하셨기에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만 하시는 분들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자산에 뭐 투자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싶으시다면 영어를 배우고 이거에 대해서 배울 필요 없이 일단 한국어로 배우고 난뒤 영어를 배우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건 추후에 할수 있도록 그 언어적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거고, 저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는 게, 누구 한 명이 막, 사토시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마스터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배워가는 이 모든 과정을, 그리고 배워가면서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너는 이걸로 이루고 싶은 게 뭐야? 이게 존댓말, 원래 반말을 쓰기로 했는데, 존댓말 저기서 썼네요. 내가, 일단은 인사를 먼저.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인사도 안 했잖아. 근데 it's gonna be funny like 5 years from now. 저는 수원에 사는 백수, 문영훈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서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각자 하시는, 이제 하시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사람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채널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일단 한국에 이제 시인 씨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 미국 사이트를 가면 미국 유튜브 채널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채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와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도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 생태계가 이렇게 활성화된 느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기술이 정말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널들이 하나도 없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캐주얼하고,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좀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쪽팔린 거를 무릅쓰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정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공부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또 좋은 또 투자 수단이기도 하니까, 돈도 이제 어떻게 하면 벌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모든 분야를 제한 없이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쌤, 반말로 할까? 우리끼리는 반말로 하는데 시청자한테 말하는 거였어, 우리가. 존대를 한 거지. 오케이.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제 이름은 하시은이고, 부산에서 지금 힙합 전사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이 채널이 왜 존재하는지도 얘기했으니까 영훈이 너가 비트코인에 어떻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비트코인 어떻게 시작했어? 이게 너한테는 도대체 뭐야? 나한테는
이거를 내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김석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김석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영훈아, 비트코인 뭔지 알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혹시 몇 년이야? 그게 한 1년, 2년 전? 2년 전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었는데 그때 할 얘기가 없어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었어. 그래서 어우 대박. 사람들 진짜 관심 가져.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아 뭐야 뭐 그냥 별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가고 나서 한달좀 있다가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 옛날에 지금 코빗에 계신 이사분인데 이름을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쓰신 한국어로 쓴 책을 봤어. 비트코인. 그래서 그거를 읽게 돼서 이제 그거를 읽게 돼서 비트코인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읽고 나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 정말 미래의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금융이라든지 비금융 분야 모든 이제 비금융의 많은 분야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겠다. 특히 패러다임에 정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이어온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어. 계속 공부를 하고 엄청 빠졌었지. 그리고 내가 또 수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계속 공부했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기술 자체가 활용성도 너무 많고 무궁무진한 활용성을 지녔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 들었어.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지. 그 사이에 너가 비트코인, 너는 또 비트코인 가지고 일을 했잖아. 무슨 일을 했는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해야 되나? 저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거를 했었어요.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채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채굴기를 개발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중국 채굴기가 너무 싸고 질이 좋아서 저희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굴기를 접고 과감하게 접고 아예 중국에서 채굴장을 돌리자. 그래서 채굴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거의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고 있고요. 이제는 채굴기를 중국에서 돌리고 있는데 그런 걸 잠깐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은 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기반 비트코인의 중심이 되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상황입니다. 아이고, 말 잘했어요. 형도 이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어떤 게 정말 매력으로 다가왔고 어느 날이 언젠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영훈이가 비트코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얘가 얘기를, 입에서 얘기가 말이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너가 비트코인 할 때, 난 진짜 무슨 개소리야? 진짜 그랬어. 왜냐면 뭐 내가 경제에 대한 지식도 얕았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그리고 나는 옛날에는 막 코딩이 꿈이었는데 그거에 손을 뗀지 오래돼가지고 나는 예술인으로서 내 삶을 마감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귀에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듣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듣고, 그때 한 번은 너가 상훈이? 석상훈이 붙잡고 무슨 튜링 컴플리트의 개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 막 그런 거막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얘가 뭐가 이렇게 재밌어서 듣고 있지? 이런데 하나 둘씩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 맞지? 돈을 투자할, 이제 왜냐면 적금이 있잖아. 이제 돈을 그동안 모아놓은 게 그거를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가 채굴기 생산한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 채굴 사업 그 클라우드 마이닝 맞지? 클라우드 마이닝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 내가 이쪽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지. 맞지? 근데 나에겐 비트코인은 그래. 사실 나에게는 너같이
내가 수학을 잘해서 비트코인 수학적인 개념만 들었을 때 내가 블록체인 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 한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일반인에 가까운데 내가 나한테 비트코인이 좋게 된 거는 이제 일단 삶을 평생 FM대로 살아오다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많이 해보고 새로운 거를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더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살수 있나에 대해서 궁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현재 지금 당장 잘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게 됐고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너가 내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빠져들게 됐어. 작년 시점부터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불려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 생각이 났던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중가 그 다음 중가 찾아봤어. 검색을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 나에게 비트코인, 나에게 블록체인은 정부의 개입이 적게, 약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 그런 도구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막 해조선 하면서 막, 이번에도 투명성이 좀 부족한 거잖아. 투명성의 부재가 크잖아.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정말 투명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청결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난 믿어. 기술로. 그게, 과학기술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나는 보면 이게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요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비트코인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말로 돈이 돼요. 왜냐면 전 세계가 지금 저금리 시대라서 투자할 곳이 정말 마땅히 없어요. 투자할 곳이 없는데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투자 수단이라는 거죠.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작년에 45만 원 정도 했었어요, 1비트코인에. 근데 지금 150만 원이 넘어요. 아, 150만 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저는 정말로 포텐셜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면 투자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돈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의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는 기록 시스템이에요. 기록 시스템이 뭔가 그렇게 대단할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금융의 본질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본질은 기록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받는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은행이든지 증권사든지 이렇게 좀, 그쵸.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증권사든지 그런 것에 이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신뢰받는 기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또 매력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오늘은 에피소드는 처음이니까, 여기서 좀 저는 끝내고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을 좀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말로 좋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할수 있는 채널이니까 이거를 바통을 이제는 시은 씨에게 넘길게요. 근데 너 얘기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긴 했어. 어떤 거? 너한테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가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장 큰 가치가 있어? 아니, 투자 수단은 부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써야겠다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 가격은 따라서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비트코인의 매력을 느끼는 거는 그 본질적인 가치거든. 그러니까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솔직히 이건 너무 얘기가 많아서 하나씩 다뤄야 될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 세계 은행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이 40억 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 약그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없냐면, 은행 금융비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신뢰받는 은행을 설립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융 권력을 뭐 민주화시켜준다. 어떤 거창한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독점했던 화폐에 대한 화폐 통제권을 분산시켜서, 이것을 대중들,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라는 큰 의미도 있겠고, 솔직히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다. 근데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까지는 기술적인 장벽에 있어서 가로막혀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나타나면서 그게 실현 가능해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함이 사회에 의미하는 바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바람은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많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 그치? 내가 그 질문을 물어본 데 이유가 있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일단은 이거를 그냥 투자 수단으로 계속 생각을 하더라고. 틀린 건 아니고 이게 뭔지는 자기에게 뭔지는 자기의 자유긴 한데 투자 수단으로만의 블록체인은 수박 겉핥기? 왜냐면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2140년까지 채굴이 된다고 하잖아. 근데 지금 당장 비트코인 산 사람 중에서 2140년까지 살아있을 사람 몇명 있어? 내가 다 즐기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그거를 단지 투자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뭐 나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투자 수단도 좋은데 내가 비트코인과 나는 뭐 이더리움의 첫사례인 것 같아, 비트코인보다는. 근데 내가 블록체인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투자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랑하냐면 아니야. 인산의 일각이었지, 투자 수단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거 하면서 돈 버는 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게 사람이 행복한 삶이잖아. 한편으로는 누구는 행복한 삶을 그렇게 정의를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지.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어. 그리고 비트코인 모르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좀 웃기셔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기회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엄마 아빠는 씹어 그냥 내가 비트코인 얘기하고 아쟤또 저런다 이러고 아 친구들도 똑같아 아 새끼 아 이런 말 하면 미안 아니 해도 돼. 아쟤또 비트코인 아 맨날 들어가지고 후배들도 엄청 싫어하더라고 좋아하는 학생이 엄청 아저 선배 또 이렇게 비트코인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좀 다른 게 부모님이 중국에 사시잖아. 그러니까 진짜 달라.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강국이 있잖아. 맞아. 이제 중국, 중국, 미국, 러시아, 그 일본. 다음에 일본, 영국, 일본이 비트코인 거래량 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근데 그 나라에 사시니까 개념이 달라, 완전히. 내가 비트코인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친구들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다 알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쉽게 받아들이시고 알고 싶어 하셔가지고 뭐 나한테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사달라고 돈을 주셔. 그럼 내가 비트코인을 가서 사겠지? 그리고 부모님은 비트코인 가지고 수익을 버실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귀여우신 게 그러고 난뒤 아빠가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 은행에 업무에서 가서 텔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텔러하고 얘기를 하는데 텔러 보고 아빠가 비트코인 알아요라고 트롤링을 하는 거야. 당연히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모르겠지. 업무하는데 바쁜데. 그러고 난 뒤에 나한테 돌아와서 아시나 내가
은행에 가서 거기에서 비트코인 아냐고 물어봤는데 그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래서 막, 아, 네가 진짜 새로운 거를, 이게 진짜 정말로 새로운 거긴 새로운 거구나 하면서 놀라시는 경우도 있어. 아, 그치.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할때안 했어. 엄청 후회하셨지. 그래서 지금은, 영훈아, 너가 아빠 펀드 해약할 테니까 너가 굴려라.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얼마 전에 줬어. 웃긴 게, 굴린다, 참. 네, 맞아. 아, 이걸 알아야지 굴리지. 여러분 또 이제 계속 들으시면 제가 그 공부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의 이제는 리스크를 조절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고 그걸 또뭐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거를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은 정말 미래에는 모든 기록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모든 정보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말로 효율적이게. 그러니까 가장 밑에 깔리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이 SNS를 하든지 금융 거래를 하든지 신용 조회를 하든지 투표까지도 그렇죠. 투표를 하든지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갈 정말 핵심 기술이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IoT에서 기기 인증이라든지 정말 모든 분야에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그걸 위해서 미국이랑 중국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산업을 키우고 생태계를 키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또 지금 생각난 건데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더 이상은 아니에요. 제 생각엔. 너무 뒤쳐져 있어요. 진짜. 후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정부 쪽이나 규제 관련해서 또 많은 부분이 진전이 있어야 될것 같고, 솔직히 정말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뒤쳐져 있어요. 이게,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모든 게 자동화되고 로봇들이 다 먹는데. 한진해운도 파산하고, 진짜 답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돼요. 솔직히. 미래에 먹고 살려면. 비트코인이든지 인공지능이든지. 내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지? 다른 분들이 모르시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기도 분들한테는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저도 이거 최근에 뉴스에 떠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경기도에 이제 따복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 심사 온라인 투표 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거죠. 근데 여기를 이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인 블로코가 여기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경기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 블록체인 기술을 하고 계세요, 이제. 사용하실 거예요. 그쵸. 약간 파일럿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관심 없으셔도 이거는 여러분 삶에 침투할 겁니다. 관심 없어 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네, 배우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돈도 되니까 투자 순환으로서도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오늘 쇼는,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좀 어떻게 뭐 얘기 안 해줘도 되나요? 처음이라. 다음 시간은 우리가 오늘 비트코인, 블록체인,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던졌는데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이제 점차적으로 풀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용어 설명하고 개념 설명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공부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진짜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꼭 코멘트 달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라이브 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페이북 페이지도 열고 할 테니까 오셔서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아는 거는 많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해소해 주는 것도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됐나요?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